좌측의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랫단 한번 보세요. 이 조그만 부분입니다만 기와장과 위에 이렇게 해서 아주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놨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처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장독대도 있고요. 조명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무들 한번 보세요. 그냥 막 심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왼쪽에도 보시면 그렇고요. 자, 그러면 다음 컷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서 본 건데요. 자, 일단 오늘 매물 여기입니다. 네, 여긴데요. 자, 지금 보신 여기 돌 있죠? 이게 자연석입니다. 네, 자연석이에요. 그러니까 깨서 만든 돌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셔서 여기가 네, 현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연자방아 테이블과 자그마한 연못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연못, 미니 연못이 있는데 아주 이뻐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있는 자그마한 그 꽃나무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양식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산에 있던 조그만 그 꽃들 가지고 오셔서 잘 재배해서 다 식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주 이쁘죠? 자, 올라오는 도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컷으로 경계, 상공에서 본 경계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생겼어요. 뭐 거의 직사각형에 가깝게 생겼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요렇게 해서 올라오시게 되고요. 자, 여기 연자방하고 그 공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주방에서 일로 나와서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또 여기다가 센스 있게 또 문을 하나 달아 놓으셨어요. 나중에 조금 이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매물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올라오는 도로 이렇게 떡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물에 일단 주차는 여기 차량 두 대 넉넉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외관 이미 항공 촬영 영상으로 브리핑 받으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특징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석죽이 쭉 있는데요. 여기가 자연석이에요, 여러분. 네. 이 자연석을 귀하게 구해와서는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바위는 쉽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네. 조경이 아주 이쁩니다, 정말. 네. 자, 천천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요. 그 지하수, 네, 펌프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게 불의 옥잠인가요? 네, 이렇게 아주 절구통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일단 한번 보세요. 네, 자,
오른쪽부터 할까요, 그러면? 네. 자, 여기 연자방아가 있습니다. 연자방아. 연자방아, 테이블로 이용을 합니다. 밑에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받침대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수도는 지하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많은 꽃들이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물도 계속 내려오고요. 네. 자,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 정원이 너무 이뻐요, 정원이. 네. 자, 가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여기 침묵이 있죠. 여기 침묵은 일단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일단 눈이 와도 금방 녹는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약간의 쿠션감이 있다는 거, 쿠션감. 네. 자, 일반적으로 뭐 사실 그 콘크리트로 해놓으면 미끄러지거나 이런 게 많죠. 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매물 여기입니다. 네. 일단 쭉 돌아볼게요. 네. 정말 다양한 수목들, 네. 식재를 해놨습니다. 여기 잔디밭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잔디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마사토를 넣어두면 잘 자란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뒤편은 이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그 외벽을 한번 살짝 볼까요? 지금 여기 벽돌이 세 가지예요. 흙 색깔, 흙이죠. 흙, 적, 그 다음에 회색. 이렇게 기본적인 벽돌하고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게 파벽돌 아니에요. 온장이에요, 온장. 하나의 큰 벽돌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를 적당히 섞어 놨어요. 네. 꼼꼼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여기 이제 텃밭 가꾸시라고 텃밭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네. 옆으로 가볼까요? 네, 뒤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벽돌들을 정말 여백을 착 둬놨죠?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뒤편입니다. 뒤편인데 아주 고풍스러운 면이 보입니다. 내부는요, 놀라워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뭐 한옥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여기 보일러실은 기름보일러. 네,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연산홍이죠, 이게 철쭉하고. 네, 주목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 치사는 LPG 가스로 하게 됩니다. 물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자, 저기 야간에 조명들이 아주 좋은 곳인데 뭐 야간에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앞쪽 데크로 한번 또 가볼게요. 네, 데크도 아주 튼튼하고 좋네요. 네. 아기자기한 정원, 네, 아기자기한 정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조경 따로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상부 입구 쪽에 포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이나 비 같은 경우 다 이제 막아주고요.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곳 곳곳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오늘 매물 지금부터 내부 공개를 할 텐데요. 자, 먼저 입구에 있는 문부터 보겠습니다. 이 문 보시면 아주 튼튼한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은 아니에요. 고급 문을 사용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현관 쪽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이 매물은 포인트가 블루입니다. 라이트 블루. 앞쪽에 여러분 중문 보이시죠? 이 컬러로 되어 있는데 톤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어요. 신발장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손잡이 하나도 아주 그냥 예사를 안 해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다 그 원목에다가 직접 색깔을 칠한 겁니다. 색을 칠한 거. 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위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먼저 거실이 있어요. 그 거실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아주 이쁜 주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방, 또 여기 이쁜 욕실, 그리고 또 작은 방, 그리고 왼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총 3개고요. 그 다음에 욕실이 둘, 주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실인데요. 거실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는 건 바로 역시 큰 대형 창입니다. 거실 창인데 앞쪽 보시면 소나무하고 전망이 아주 잘 나옵니다. 네, 자, 한번 쭉 돌아서 보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오늘 매물 컨셉이 되겠는데, 자, 특징들 몇 가지 짚어볼게요. 위에 천정 한번 보시면 심심하지 않게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목재들의 그 질감도 아주 반질반질한 느낌이 들고요. 자,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선으로 벽을 처리를 해놨죠. 나무 그냥 일직선으로 빼놔도 되는데 이런 것도 아주 재미있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창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창호가요 삼중창입니다. 삼중창 전용 창호인데, 자, 여기 제품이요 독일제입니다. 네, 독일제 피마펜이라고 고급 브랜드예요. 로이 창입니다. 로이 창호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로이 뭐 창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편에 있는 여기 TV 월 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 그 양탄자 아니에요. 네, 아니고 그 이태리제 수입 제품인 그 타일이에요. 타일인데 아주 입체감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그냥 민자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정성스럽게 또 느낌을 살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쪽 주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주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방 보십시오. 네, 제가 이쁘다고 했죠. 자, 일단 그 라이트 블루입니다. 아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아일랜드 식탁으로 보시면 되겠고, 등도 한번 보시고요. 위에도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후드가 있죠. 후드 뒤편에 후드 포인트로 아주 이쁜 러블리한 타일인데, 이것도 역시 이탈리아 재랍니다. 아주 고가라고 해서 여기 딱 포인트만 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LPG 가스레인지, 그리고 여기는 개수대가 아주 크죠. 자, 특징 또 볼게요. 바로 뒤쪽에 연자방아 쪽에 설거지 하시면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수전도 아주 고급스럽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창이 하나 있는데, 이 창은 여시면 바로 이렇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연자방아 쪽과 데크 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쪽에 이제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인데, 벽지 색깔도 딱 맞춰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닥은요, 여러분, 바닥은 장판 아닙니다. 고급 타일, 고급 마루로 또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세탁기 들어가는 자리고요. 다용도실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옆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작은 방 가보겠습니다. 이 작은 방이 있는데요. 이 작은 방이 작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또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크리스탈이에요. 이게 역시 수입품이고요. 그냥 그 주물로 해도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정말 놓치지 않고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자, 크리스탈 수입 제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시면, 자, 여기가 바로 여러분 욕실입니다. 욕실 한번 보세요. 라이트 블루에 맞춰서 타일과 그 다음에 여기 바닥도 맞춰놨는데 화려하면서도 아주 깔끔해요. 자, 수전들도 아주 이쁘고요. 네. 이것도 고급 제품들이네요, 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시면 여기도 작은 방인데 안방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큽니다, 정말. 되실 겁니다. 창호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피마펜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에 오시면 먼저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으로 이제 만들어야 될 곳인데요. 자, 파우더룸으로 뭐 여기 등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안쪽에 안방에 욕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죠? 네. 뒤편에 공간들도 깔끔하게 타일들도 색다르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안방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자, 안방 보세요. 엄청난 크기예요. 네.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여기다가 그 장롱이나 이런 거 넣으실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침대 헤드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괜찮죠? 여기 이제 파노라마 창이라고 하는 건데요. 양면을 다 해서 바깥쪽 전망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자, 여기 이제 이 창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이제 그 장식이에요, 여러분. 요거 떼내셔도 돼요. 뒤편에는 다 삼중 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역시 바깥 전망 다 보이도록 되어 있고요. 정남향으로 되어 있어요. 아,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경기도 양평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 아주 정원이 이쁘고요. 아기자기하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식물들 좋아하시고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매물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부도 꼼꼼하게 그리고 하나하나 다 챙겨서 허투루 만드는 곳이 전혀 보이질 않을 정도예요.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오시면 아마 반하실 겁니다. 자, 오늘 매물 여기서 일단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